노동자, 농민, 시민단체로 구성된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14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박근혜 정부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주최 측 추산 13만 명, 경찰 추산 7만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서울시청 광장을 가득 메웠고 경찰 수배 중에 모습을 드러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동계약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저는 오늘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 박근혜 정권에게 분명히 요구합니다. 첫째, 막내라고 평생 비정규직 노동계약을 즉각 중단하라. 시민들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 중단과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막 제대로 대책을 했던 것도 아니고, 근데 그때 정말 화가 났었는데 저희는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는데 이번에 역사 교과서 국정화 얘기를 듣고 화가 나서 왔어요. 시민들의 집회는 평화롭게 진행됐습니다. 대학로에서 열린 집회에는 아이들의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숨 참고도 잊지 않으면 어버버 하는 여자.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마친 노동자, 농민, 시민은 민중 총궐기 대회를 열기 위해 광화문으로 행진했습니다. 쌀값 폭락에 시름하고 있는 농민들은 상여를 메고 행진했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쌀까지 이제 전면 개방이 된 상태인데, 제발 그 박근혜 그 당시 대통령 후보가 내걸었던 쌀 목표 가격 21만 원 채워주겠다고 했던 그 약속이라도 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차벽을 세워놓고 행진을 가로막으면서 곳곳에서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70살 백모 씨가 땅바닥에 넘어지며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위독한 상황입니다. 결국 어제 광화문 광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민중 총궐기 대회는 경찰의 강경 진압에 막혀 열리지 못했습니다. 집회에 참여했던 시민들은 경찰이 차벽으로 평화행진까지 막아버리고 물대포를 난사해 시민의 생명을 위협했다며 분노했습니다. 경찰들이 농민을 향해서 그렇게 저도 화면으로 봤습니다. 직사로 또 그분을 옮기려고 하시는 분들을 향해서도, 환자를 이송하려고 하시는 분들을 향해서도 물대포를 직사로 싸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분노스럽기 때문에 말로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이날 주최 측 추산 연행자는 26명, 부상자는 29명입니다. 뉴스타파 조현미입니다.